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국회 사랑제에서 아주 특별한 인터뷰를 마련을 했는데요. 바로 정세균 국회의장님 모시고 저희가 1시간가량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마이TV 첫 번째 단독 인터뷰세요. 그런가요? 네. 벌써 취임하신 지 100일이 넘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야 뵙습니다. 아, 전에 제가 선거 때, 네, 선거 때 오마이TV하고 했죠. 네. 그래서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본의 아니게.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그 오마이TV 시청자들에게 네. 뜨거운 연대 인사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저와 생각이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예,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저는 그 이 시대에 소통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또 날씨도 아주 청명한 가을 날이어서요. 예, 여러분과 진솔하게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장실에서 원래 인터뷰를 하려다가 이 사랑제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의장실에서 저희가 물건 하나를 업어왔습니다. 아, 그러시네. 주인 허가도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캐릭터 인형이 뭔지 아십니까? 저 의장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세균맨인데요. 네. 사실 이 원래 세균맨은 좀 거시기 하지요. 그런데 그 네티즌들이 네. 저를 그 좋은 세균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세균맨은 세균맨인데 좋은 세균맨. 아. 그것도 제가 어디서 사거나 네. 만든 것이 아니고 네. 아, 이 젊은 네티즌이 전 모르는 분이죠. 예. 이걸 어디서 구해가지고 국회에 가지고 오셔서 아하. 제가 직접 받진 못하고 네. 제가 없을 때 이걸 가지고 오셔서 네. 저희 보좌진에서 네. 이제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제가 통화 한 번도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이 세균맨이 이제 그 사실 강력한데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강력하지만 진짜 꼭 필요한 힘을 제대로 써라 하는 네. 취지로 아마 저에게 이런 캐릭터 인형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국회의장이 상당히 높은 자리예요. 그럼요. 그런데 국회의장은 그 열정과 의욕에 비해서 네.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민생 안정 또 우리 국민들의 미래 희망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세균맨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 세균은 좀 거시기 하지만, 아, 우리는 굿 세균맨과 함께.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높은 분이죠. 그, 오마이뉴스가 국회의장 인터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격의 없이, 함께 인터뷰를 하실 수 있게 그 기회를 열어주신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일 국정감사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국회를 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국가 마무리되는 국면인데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 시민단체에서 학점을 주었는데 네. 그 F학점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뭐 제가 평가하거나 의원들이 평가할 일이 아니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일이어서 네. F학점을 겸허하게 수용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스스로가 자평을 해보아도 이제 형식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뭐 형식이라면 뭐 출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는지 이런 것일 테고요.
내용은 무언가 국정감사가 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런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냈느냐 못 냈느냐. 네. 이제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굉장히 흉작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국회 금년이 21번째 국정감사이거든요. 네. 아, 참 부끄럽지만 이번이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초반부터 굉장히 그 시끄러웠던 국정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재수 장관 문제로 네, 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그만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단식을 결행해서 예.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좀 어떠셨어요? 당시 저요? 상황. 예. 아 글쎄 이게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최대한 솔직하게. 아 사실 그 참 국민 여러분께 민망하지요. 네. 20대 국회가 국민들께서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3당 체제 아닙니까? 네. 소위 말하는 여소야대이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다. 네. 그리고 오히려 3당이 협치를 잘하면 과거에 동물국회도 있었고 식물국회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정상국회가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정상 국회를 만들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정상 국회커녕은 국민들 기준으로 보면 최악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가 훨씬 길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신발끈을 동여매고 정말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이제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뭐 하여튼 불성사나운 상황이 벌어졌죠. 네. 먼저 저부터 반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덕의 소치다. 그런데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정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의회주의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가 되살아나서 제발 경제도 어렵고 네. 또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국민 마음 편할 것이 없는 이 시기에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네.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국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지금도 계속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21번째 국감인데 그 21번 가운데 최악이었다 이런 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부터 해서 이른바 이제 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수많은 권력의 이제 그 비선 실세 의혹 문제를 제기한 국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의장님께서 그렇게 최악의 국감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 이유 기준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우선 하여튼 이제 파행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기본이 무너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증인 채택이 거의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계속 그 이제 공방만 했고 네.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원인이 밝혀지거나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대책이 나왔다든지 네. 이게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저 스스로는 제가 의장으로 있는 국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박하게 하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그런 정서도 있지만 네. 어쩔 수 없다. 정말 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병우 수석 증인 채택뿐만 아니라 네. 뭐 민간인이었던 차은택 감독을 포함해서 그 증인 채택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은 국회법
개정이라도 좀 해서 나오도록 강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 제기도 나오는데요. 그 점은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이제 우리 국회가 네.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이제 오늘 제가 그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내려놓을 작정이에요. 그렇지만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네. 국민의 대변기관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그래 됐다, 국회 이제 특권도 내려놓고 또 심기 일전 새로운 자세로 나섰으니 꼭 필요한 권한은 주마 하는 상황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삼권 분립 미 헌법의 기본 정신 아닙니까? 네. 그런데 행정부 우위에 그런 그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권능도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는 국민으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함으로 해서 네. 삼권분립이 제대로 잘 실천되고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네. 국민의 기본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기반들이 빨리 완결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증인 채택 문제를 포함해서 네. 사실 이제 청와대가 답변해야 될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이 분립된 나라이긴 한데 국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행정부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제 그게 본질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뭐냐면 엄연히 네. 국회는 국회고 네. 행정부는 행정부인데 이제 국회는 야당이고 네. 여당은 행정부의 일원인 것처럼 잘못 표출되는 이제 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옛날에나 있을 법한 일이지 네.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입법부의 일원들은 그들이 어느 정파의 소속이건 간에 네. 국회 일원이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국회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네. 국회를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혹시 그런 부분이 아직도 네.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모든 관계에 되시는 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삼권분립이 제대로 잘 그 작동을 하고 네. 헌법 정신이 구현될 때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마 언론에서 여러 번 보잖아요. 어느 정파가 네. 여당일 때는 이렇게 행동하다가 야당일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네. 예? 마치 그 이 같은 사람인데 네. 같은 정당인데 입장에 따라서 수시로 이제 처신이 바뀌는 네.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매우 후진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권력자들이 네. 국회 독립성과 또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잘 실천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국회가 중요한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동시에 행정부와 다른 정파, 그러니까 야당이라 네. 할지라도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초당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정현 대표의 단식이 행정부 일원으로서의 표출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 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 아무튼 이 이제 국회의 이제 일원이라고 하는 또 그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네, 여당의 대표죠.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 예.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네. 지금은 좀 그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좀 아끼시는 겁니까?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네티즌들이 자꾸 질문을 좀 물어와서 제가 예. 대신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네네. 그 이정현 대표 단식할 때 예. 그 식사하시는 장면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셨지 않습니까? 아, 그건 이제 제가 찍어서 올린 건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예. 뭐, 그건 제 계정에 올라간 게 아니고. 아, 예. 아마 어디 다른데 뭘 우리 그 젊은이들이. 네. 예, 이렇게 그 댓글을 체크하는 모습을. 네. 예? 네. 이제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또 뭐 서민 쪽으로 요새 이제 김영란법도 있는데 네. 비싼 식사를 하지 않고 짜장면과 이제 군만두로 네. 점심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선의로 이제 그걸 올렸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마 이제 이 역풍이 있어서 뭐 바로 내렸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이런 자잘한 것에 대해서도 전부 이렇게 신경을 뻗치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또 이제 그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또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고 예. 공공의 의무도 있고 이런데 그래. 지금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최순실 씨의 따님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또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고요. 그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의혹은 많은데 뭐 하나 해결되거나 제대로 정확하게 규명되는 것 없이 지내온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뭐 새로운 특단의 조치, 국회 차원에서의 특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성숙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공방을 하지만 네. 국민들께서는 이미 알 건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네. 물론 잠시 네.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있겠죠. 귀를 막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투명한 사회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과거와 달리 뭐 이제 이 그 SNS의 역할도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특히 정치권에서 좀 더 진지하고 성실했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예? 그게 감춰지지가 않는데 그렇게 애쓸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예,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정치가 제대로 좀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진실을 밝혀내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것도 아닌데 네. 그런데 쓸데없는 데에 정력이 너무 많이 낭비되거든요. 힘이 너무 많이 낭비돼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나 네. 민생을 챙기는 일 이런 데 주로 힘을 쓰고 다른 문제는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책임지고 네. 시정하고 그럼요. 또 사과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쓱쓱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밝혀지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네. 시간을 보내고 불필요한 힘의 낭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그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네. 허비하는 에너지가 국민적 에너지가 너무 그렇습니다. 많은 예.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을 가지고 네. 진짜 민생을 챙기고 네. 또 좋은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고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서민경제 굉장히 어렵죠. 네. 그중에서도 조선업이나 해운업 이런 쪽에 뭐 정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진해운 사태 같은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거든요. 진즉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구조조정도 진즉에 했어야 되고. 그런데 이 화를 계속 키운 것이거든요. 이런 일에 진즉에 몰두해서 이런 조치 필요한 조치들을 제때 해주었으면 네. 지금 천문학적인 손실, 또 국제적인 망신 당하는 거 이런 거 다 방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부든 국회든 네. 꼭 해야 될 일, 우선순위를 잘 챙겨서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노력을 해야지 네. 쓸데없는 데 이렇게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우병우 수석 출석 문제인데요. 예. 오늘 아침 청와대의 입장을 보면 관례에 따라 하겠다. 출석하지 않는다. 중앙일보 보도는 오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보니까 여당 원내대표도 출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국회의 요청을 네. 좀 존중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국회가 이제 청와대 수석을 놓고 네. 마구 윽박지르거나, 또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그러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네.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진실을 제대로 잘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는가.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국력이 얼마나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까? 사회 갈등 요인 또 불필요한 분쟁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할 일을 하죠. 예? 할 일을 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네. 국가의 미래와 국민 생활을 위해서 저는 이런 문제는 어느 쪽이든 간에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오늘 오후에 조응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예. 조응천 의원이 또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수사 내용이 지금 다 보고되고 있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시면서 조사받는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태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서 네. 그 얘기를 한번 했다가 네. 사실은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지 상식과 합리. 예, 어느 정파를 대변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지금 그래야 될 입장도 아니고 또 국회라고 하는 데는 원칙도 살아 있어야 되고 또 국회법이 잘 지켜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저부터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무슨 달리 다른 의도를 갖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네. 그냥 그렇게 오해들이 있어서 좀 논란이 있었죠. 네. 근데 하여튼 좀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선 국민들이 불편하시잖아요. 네. 기분도 좋지 않고. 네. 그래서 국민들 좀 편하게 해드리면 안 될까요?
맞습니다.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것도 사실 정권의 역할이고 노력이고 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야 참 편안한 나라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예. 우리는 늘 잠만 자고 눈 뜨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나 SNS로 확인하고 이 사람들이 예. 또 이런 사고를 쳤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게 국민 생활이 된 것 같아요. 예. 참 답답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뭐 미르 K스포츠 의혹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국가 말미움에서 주말 사이에 또 핫한 이슈가 하나 생긴 것이 바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네, 네, 네. 홍보록 파문입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특위도 띄워서 이른바 대북 결제 사건이다 이렇게 통칭하면서 이 사건 대응을 하겠다 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제2의 NLL 대화록 파문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런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아이 정쟁 좀 그만해라 민생국회 한다며 이런 이제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고요. 최대한 솔직하게. 예. 아 지금 우리 국회가 아, 제대로 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예산 국회를 제대로 잘 하는 거예요. 네. 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세금을 걷어서 그렇죠. 어떻게 쓸 거냐. 한 푼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고 네. 또 세금도 내야 될 사람이 내도록 만들면서 또 국민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예산을 만드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방해를 받아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을 저는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뭐 과거 지사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갈 수야 없겠죠. 네. 하여튼 그 각 정파가 우리 대한민국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그리고 어떤 현안이 나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지혜롭게 네. 대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남북관계 문제를 너무 국내 정치에 정치화하는 거 아니냐, 정쟁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담론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네. 국방 외교 안보는 초당적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초당적으로. 그런데 이제 과거에 북풍 사건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국민들께서 야 이제 무슨 북풍이 또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지난번 NLL 사건이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외교 안보 국방은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면 하여튼 이제 누가 앞서야 되는지 네. 하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국방, 외교, 통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정파를 넘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지혜를 맞대고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정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앞서 이제 예산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첨예한 국회 쟁점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법인세가 상당히 큰 쟁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세법 개정안은 어떻게 할 거냐. 세금 낼 사람이 내고 자꾸 담뱃세 같은 거 많이 걷어가지고 서민들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좀 새로운 대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원칙이지만 안 되면 원칙대로 하겠다. 예. 이런 말씀 주셨어요. 여야 합의가 원칙이에요. 네. 그리고 선진화법이 나오기 전에는 네.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제가 2004년도에 예결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세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세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진화법 이전에는 항상 합의가 있었죠. 네. 아니면은 이제 날치기가 있었거나. 날치기.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이 세법 심사에 착수도 하지 않았는데 네. 벌써부터 난리예요. 그리고 막 국회의장을 압박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네. 이게 예산 부수 법안을 국회의장이 지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네. 여야가 그 기재위원회에서 합의를 하고 네. 정부도 동의를 하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네. 그게 그 정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여야가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가 어느 정파도 과반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과반수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합의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한 정당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재 우리 당의 우리 국회의 지형이에요. 네. 그러면 국회의장이 그런 지형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파가 네. 합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부는 열심히 노력해서 네. 합의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네. 국회의장이 그렇다고 처리 안 하고 내년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회의장은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자기네들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또 국회의장을 상대로 정쟁을 한다든지 이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좀 이 의장의 이 그 지정 네. 예산 부수 법안 지정에 기대거나 선진화법에 기대지 않고 네. 국회가 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제대로 예산을 통과하는 그런 모범적인 국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게 만들어지면 네. 국정감사 때 좀 국민들한테 회초리를 맞을 것도 조금 몇 대는 좀 감해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지금까지 20대 국회가 실점을 많이 했다면 네. 어떻게든지 득점을 해야 되겠다. 예산 국회에서.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예컨대 지금 상황이라면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데다 송민순 회고록 파문까지 벌어진 마당에 여야가 합의로 예산을 순조롭게 처리할 것인가 또 이 정치부 기자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은 좀 어두운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합의를 해야죠. 그래서 한편으로 싸울 건 싸우고 네. 꼭 싸워야겠으면 네. 예? 네. 그러나 일은 일대로 해야죠. 일테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 야당에서는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 된다. 최소한 2% 이상은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그 문제만 예각화해서 제가 한번 그 이제 과거의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원래 우리나라 법인세가 28%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인 것 같은데 그보다 좀 더 됐을지도 몰라요. 그 법인세를 2%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여야가 28%를 26%로. 그런데 저는 거기에 불만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네. 제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냈어요. 그냥 이제 그대로 28% 두는 것으로 수정안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저희 당의 네. 원내대표가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좀 컴프로마이즈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현행 유지, 네. 그러니까 28%죠. 네. 근데 그때 26%에 합의를 했었는데 네. 27%를 할 테니까. 그래서 27%가 됐던 거군요. 27%를 할 테니까 네. 그냥 좀 어? 여야 합의를 존중해 달라고 저한테 통사정을 했어요. 원내대표가.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수용을 했어요. 그게 의회주의고 컴프로마이즈예요. 저는 직접 법인세와는 함께 쭉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27%가 되었는데 네. 그 다음에 25%로 또 내렸어요. 그때는 제가 찬성을 했어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뭐 왜 언제는 네. 반대하다 언제는 찬성하다 그럴 수 있죠. 그것은 이제 국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우리 경제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네. 또 세수 상황도 보고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해야죠. 네. 그걸 뭐 이렇게만 해봐라 뭐 가만 안 둔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예의나 품격에 전혀 맞지 않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당하는 사람은 심정이 어떨까요? 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법인세도 쟁점이 돼 있지만 예. 그 백남기 어르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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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분에 대한 그 특검 문제도 쟁점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해봐라.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게 지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인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세균 방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네. 막 누르면 더 세지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어요. 아, 이 세균맨의 힘이 점점 커지는군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누를수록 더 힘이 세지는 세균맨 파워. 백남기 씨가 네. 그분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새누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도 다 한국의 정당 아닙니까? 어? 또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고 우리 국민 아니에요. 에? 우리 국민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처벌을 하고 어?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것이고 아니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뭐 연명 치료도 그 가족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확인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는데 네. 이제 사실은 어떤 갈등 사안이 생겼을 때 네. 그것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선진국인 네.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 우리 국민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빨리 진상규명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지나가고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아직도 지금 그분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무능한 나라인가. 저는 사실 그런 상황을 보면은 좀 절망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정말 그 우리 국민이다라는 네. 애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그 매듭짓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가 지금 사과도 아직 안 했거든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경찰청장이 좀 유감 표시는 했다면서요. 유감과 사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책임지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많은 국민들이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 감은 잡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필요한 조처들을 빨리빨리 해서 그냥 그 우리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가야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는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고 정말 중요한 경제 문제 여기에 집중해서 대안을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도 또 국회도 노력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주신 걸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담뱃세로 3조 5천억 원을 거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 8월 분담금까지 하면은 8조 원을 거뒀는데 정작 우리 애기들 누리과정 예산 이거 아직도 안 돼서 엄마들이 언제 끊기는 거야?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 예. 국회에서 이번에 이거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누리과정 예산 네. 그게 이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네. 그게 어디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중앙정부의 주머니에서 나오면 어떻고 지방정부의 주머니에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국민들 스트레스 쌓이게 해요? 네?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내야 될 건지 따져보면 금방 나올 일인데 네? 그걸 내가 낼 거 아니다, 네가 낼 거다. 그래가지고 지방교육청하고 중앙정부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게 예? 예. 언제적 모습을 이대로 재현하고 있는 건가. 네. 아니 그걸 그분들 주머니에서 내는 것 같으면 제 말 하지 않겠어요.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게 아니고 네. 국민 세금으로 내는 건데 왜 국민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어? 문제는 네.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입법부가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부가 알아서 정리를 잘 해주든지 네. 정리를 할 능력이 없으면 국회로 넘기세요. 그래서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뒤에서 원격 조정하지 말고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우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아니면 서로 양쪽이 예, 책임을 분담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다 맡기면 네. 그러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서 계속 이런 요구하고 저런 요구하고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원격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어? 국회의원들이 하면 아 누구 무슨 대통령 돈입니까? 국회의원 돈입니까? 교육감 돈입니까? 국민 세금을 어차피 쓰는 거란 말이에요. 네. 싸우면 국민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열 번이라도 싸웁시다. 한 푼도 줄어들지 않고 국민들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또 조바심 생겨서 손해만 보게 만드는 일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아 정말 속 시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가 되면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막 관심 갖고 SNS 하지 않고 어디 놀러 갈까 뭐 먹으러 갈까 이 생각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가 서민 경제가 살아나죠. 살아나는데 네. 아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개헌 문제는 뒤로 좀 미루고 이 문제를 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국내 현안이 많아가지고 잠시 주춤한 이슈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가장 큰 이슈는 사드 배치 논란 예. 문제입니다. 그 지금 보면 최근에는 중국이요. 태도가 아주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중국어선 포격 허가와 관련해서 환구시보는 한국 정부가 미쳤냐. 굉장히 거친 언사까지 쓰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해오는 상황입니다. 아, 이 진짜 한반도의 운명,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환구시보가 그런다고 네. 우리 정부가 같이 화내면 안 돼요. 이게 싸울 때 네. 먼저 화내는 놈이 진대매예요. 맞아요. 예. 환구시보는 정말 이성을 잃어버린 잘못된 보도죠. 제가 보기에 최근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보도가 네. 치우친 보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때일수록 외교를 잘 해야 되죠. 외교를. 응? 그래서 사드 문제는 이것은 국방
문제이면서 안보 문제이면서 외교 문제 아닙니까? 네. 외교 국방 안보는 초당적으로 합시다. 초당적으로 정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건 왜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을 안 합니까? 왜 의회하고는 이런 반구 협의도 안 합니까? 초당적이라면서요. 아, 초당적이면은 당이 다 의회에 있는데 의회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네. 행정부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은 초당적이 아니고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초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시점에 와 있잖아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죠. SLBM을 쐈죠. 그 다음에 ICBM도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때 국회를 소외시키고 어? 이런 방구 협의도 하지 않고 또 국민들 뜻도 제대로 받들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초당적으로 합시다. 국회하고 책임을 같이 집시다. 예? 이제 제가 하나 강조했던 것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정성을 들여서 소통하고 외교적인 노력도 좀 더 펼쳐라.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초당적인 논의를 통해서 할 때 하더라도 외교적인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불필요한 부작용, 막을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환구시보의 저런 모습이 우리들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싫다고 하더라도 계속 노력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국회에다가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3당의 중진 의원들로 하여금 하나의 이 외교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순방하면서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동북아 평화협력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회 간의 대화를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정부의 외교를 도와주는 일을 하자는 것이죠. 저는 무슨 정부가 이 얘기하는데 딴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3당의 원내대표를 대동해서 미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총장도 만났어요. 그렇죠. 그때 많은 분들이 야, 저 사람들 거기 가서 서로 막 딴소리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했잖아요. 우리 원내대표 세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거기 가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낸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원의장 라이언 하원의장이 야, 어떻게 3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외교를 펼치냐. 우리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찬사를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거기 가서 딴 목소리 내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뭐 그 국회 비준도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혼자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국방 외교 안보는 초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면 국회와 의논하시오. 그리고 국민들하고도 더 소통하고 외교적인 노력도 이미 엎질러진 물은 엎질러진 물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 그게 국익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유능하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행정부의 부담을 국회가 함께 반으로 줄여드리겠다. 이런 건데 왜 안 받을까요? 모든 책임을 행정부가 다 안고 가겠다. 그러나 또 되는 건 없고 이런 건가요? 글쎄 이제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아니면은 좀 행정 편의주의인지 뭐 설마 행정 편의주의는 아니겠죠. 아니면은 이제 이게 또 시간을 너무 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 지금 벌써 위치도 한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서 많은 시간도 보내고 갈등도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네. 의회하고 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에 원래 성주의 1차 부지는 뭐 돈이 안 들어간다. 네. 어?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가니까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 없다 이랬었는데 네. 지금 골프장을 사야 된다며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네. 이제 국유지하고 바꾸면 네. 아니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현금이 안 들어가면 우리 국가의 국유지를 땅을 주는 건 그게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 될 수도 있죠, 그게.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일국의 국회의장이에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에요. 국익보다 더 우선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국회의원만 돼도 그 책임의 무거움 때문에 애국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만 나가도 다 애국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의심하면 안 돼요. 네. 아, 참 걱정입니다. 지금 한민구 장관은 그 국회동이 필요 없다. 정부는 이제 이런 태도인데 정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면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르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국회와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죠. 참 궁금한 것이 수많은 정부 관계자들 만나셔서 이 같은 의장님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탁도 하고 이렇게 같이 좀 해봅시다라고 청원도 하시고 하실 텐데 예.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불신 때문입니까? 아 글쎄 이게 이제 소통 부족 내지는 의사결정의 경직성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의사결정 과정의 경직성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씀 주셨습니다. 아유, 좀 이렇게 얘기할수록 좀 이렇게 속이 뻥뻥 뚫려야 되는데 워낙 대한민국 지금 한반도에 답답한 현안 이슈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얘기할수록 좀 더 이게 좀 쌓이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얘기를 좀 화제를 돌려볼게요. 개헌 관련해서 예. 좀 새로운 대안 담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 10일 원주 다녀오셨죠. 그렇죠. 예, 예. 강연을 통해서 30년 전 옷은 이제 좀 바꿔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내년이 이제 87년 6월 항쟁 30주년이 그렇습니다. 되는 예. 해이기도 한데요. 논의만 무성한데 이제 개헌 결단할 때다 이런 말씀 예. 주셨어요. 어떤 취지의 지적이신지. 지금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네. 이제 그게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12년 차이네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강창희 국회의장하고 김영호 국회의장이 국회에 네. 자문기구를 두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개헌하자고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곧 200명도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제 좀 지난 30년의 변화를 네. 잘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왕적 대통령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손을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 숫자가 많이 늘었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쭉 보세요. 지금 우리가 9번 개헌을 했는데 네. 7번은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2번은 혁명적인 상황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개헌 그러면 나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법도 필요하면 고치는 거 아니에요. 네. 헌법은 일반법처럼 그렇게 자주 바꿀 필요는 없지만 네. 3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의 최근의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권력구조 면에 있어서도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지금 6분, 7분째 지금 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 알잖아요. 이 제도가 좋은지 나쁜지.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나 특히 의회에서의 의원들의 공감대를 감안한다면 지금쯤은 더 이상 개헌 논의만 무성하게 할 게 아니고 결론을 낼 때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전반기에 네. 이걸 매듭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죠. 이제 그 내용을 둘러싸고는 여야가 서로 동상이몽 아니냐 이런 제기도 나옵니다. 이를테면 분권형 개헌도 의원 집정부제로 할 거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로 할 거냐, 아니면 또 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의장님께서는 어떤 내용, 컨텐츠, 그러니까 뭐 지방자치 내용을 포함해서 어떤 예. 내용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보시는지? 이제 저는 이상적으로는 하여튼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면서 대통령제 골격은 유지하는 이제 그러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지방 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손을 보는 게 좋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게 헌법의 개정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렵다면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좀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거의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감대를 반영하면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어느 특정, 이건 이제 다른 문제는 행정부가 뒤에서 계속 그 조정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3분의 2 의원들이 지금 개정을 하자는 거니까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권력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디까지 할 것인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제 과거에는 그런 논의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시기를 맞추는 것. 근데 제 주장은 그거보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대통령도 행정 수반이고 또 지방정부도 다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에 대통령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내후년에 이제 대통령과 지방 선거의 그 갭이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렇죠. 2월 25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고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7월 1일 날부터 시작하니까 3, 4, 5, 6, 4개월이네. 그러니까 이때 이걸 맞추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 문제나 뭐 여러 가지가 다 무르익었고 옛날처럼 무슨 권력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상향식으로 권력자에 대한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하면서 또 시기는 그렇게 맞추고 이제 이제 국회도 분위기가 성숙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러면 지금 당장 내년에 대선이고 후년에 이제 그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당장 그러면 전반기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두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게 될 수도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제 하기 나름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것은 이제 이번에는 제때 하고 4년 후에 그걸 맞출 수 있겠죠. 4년 후에 뭐 그건 이제 합의하기에 따라서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정치권 안에서는 개헌을 본인 임기에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하는 후보를 후보가 당선되는 방향으로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네. 과거에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헌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잖아요. 근데 안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누군가가?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네. 가능하면 그냥 내년에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네. 언제부터 이걸 시행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조금 미룰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 저는 개정을 먼저 하고 그렇죠. 그러고 난 네. 다음에 그 시기는 뭐 그 헌법 개정된 헌법 내용에 따라서 그렇죠. 하는 네. 걸로 한다. 네. 이렇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년 12월 달에 대선이 있고 네. 그 2월 25일 내후년 2월 25일에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네. 그건 불변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방 자치단체 장이나 의원들은 임기가 네. 6월 말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리기는 어렵죠. 누가 그 동의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정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맞춰도 된다는 것이죠. 그 야권의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그 이 개헌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라면 보수 정권, 기득권 정치를 장기화하는 문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본 스타일의 내각제로 간다면 결국에는 자민당 뭐 56년, 60년 체제를 만드는 우리도 새누리당 뭐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드는 그런데 동조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야권의 지지자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네. 제가 보니까 막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계산을 해도 네.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우리 대한민국에 약이 되는 것이면 설령 나한테 약이 안 되더라도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네. 너무 주판을 챙기지 말고 필요한 것이면 결단을 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개헌 논의가 그냥 딱 정리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계속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개헌 논의가 12년 된 차라니까요. 지금 네. 200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정말 그 오래된 논의. 그렇습니다. 예. 수기 과정이 길었네요. 예, 예. 그래, 이 정도 논의했으면 됐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성질이 급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오래 참았잖아요. 12년씩이나. 네. 예? 그리고 30년 동안 현행 헌법을 우리가 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번 해볼 만하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48년도에 제헌 헌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네. 48년 7월 17일에. 네. 그런데 87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8번이나 개헌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87년부터 지금까지 개헌 안 하고 쭉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용기를 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독재와 장기 집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게 혹시 개헌 이후에 정치 상황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특히 이제 일본이 워낙 저렇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장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 보면 좀 겁난다,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무성 대표가요. 예. 솔직히 우리 새누리당 후보 좀 어렵다, 대선. 그런 신경토론을 조선일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서 예. 개헌으로 좀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그 이해관계 때문에 네. 그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정치는 저는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민도도 결코 일본보다 뒤지었다고 정치적인 네. 뒤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뒤따라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정권 교체도
우리가 훨씬 먼저 했잖아요. 우리가. 네. 예, 우리는 97년도에 전공교체를 했는데 그 일본은 그거보다 10년 뒤에나 했잖아요. 정확한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10년 이상 뒤에 했거든요. 일본은 전공교체를. 그러니까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한 아시아의 최초의 국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그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정치는 우리가 일본보다 잘 나간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 주셨습니다. 국회 안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국민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예. 어떤 방법으로 국민참여가 가능할까요? 우선 뭐 그 특위의 자문위원회든 어떤 형식으로든 특위를 뒷받침하는데 민간의 전문가들이 네.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국적으로 그런 나름대로의 그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들의 여론을 만들어가고 하는 뭐 조직이 자기네들의 민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네. 또 뭐 정례적으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반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번에 개헌이 추진된다면 네. 이것은 결코 하향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상향식으로 되어야 되고 국민들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국민들에 의한 네.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이 되어야지 권력자를 위한 네. 특정 정파를 위한 헌법 개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대로 헌법이 만들어진다면 국민 투표에서도 가결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게 어느 정파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그런 개헌이라면 국민 투표에서 될 리 만무하죠. 그렇지만 상향식으로 그리고 국민도 참여하고 또 국회에서도 다수가 네. 합의에 이를 때는 저는 국민들께서도 이번에는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세균 의장님 모시고 약 1시간가량 정치 현안, 특히 개헌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 정치의 미래와 관련된 이슈들을 함께 논의해 보았습니다. 저는 재밌었는데 의장님 어떠셨어요? 저도요. 그런데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네. 제가 좀 긴장을 했죠. 아 그러셨어요? 예. 끝으로 그러면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좋죠. 애창곡 하나. 애창곡. 애창곡은 뭐 사실은 이제 신세대 노래를 해야 되는데. 네. 신세대 노래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네. 그래서 좀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질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무슨 노래를 부르세요? 저요? 네. 그냥 뭐 이제 옛날 네. 우리 선배들이 잘 부르던 노래 네. 그런 거 하죠. 어떤 건가요? 뭐 별별 노래 다 해요. 아. 떠나가는 정사가도 하고 떠나가는 정사가 또 유정철린이 뭐 무너진 사랑탑, 사랑탑. 어? 아. 별별 걸 다 하죠. 갑자기 무너진 사랑탑 한 소절 듣고 싶네요. 그래요? 네, 저희 그 애청자들을 위해서 무너진 사랑탑 한 소절. 오케이. 여러분 박수 안 치십니까?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속은 되던 그날 밤 전련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 풀어 맹세하니마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순정 모질게도 밟아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단 꿈을 꾸고 있나 야속하니마 무너진 사랑타바 와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대한민국 국회의장님의 인터뷰 말미에 이어진 노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근데 평소에 노래를 네. 좀 하시나 봐요.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평소는 이보다 잘하죠. 제가 긴장해가지고 잘 못하죠. 아 정말요? 이보다 예. 더 잘하신다. 아 훨씬 잘하죠. 노래방 인터뷰를 제가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시청자들 몇 분을 좀 모시고 함께 하면서 노래방 인터뷰를 제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인터뷰 너무 감사했고요. 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꼭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아직도 국민에게 짐이 되는 국회가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 그렇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잘 섬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품격도 있고 정말 국민을 섬기는 제대로 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 청소노동자들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바로 언제였냐면 의장님께서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로 만들어주셨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요. 노조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동안 왜 미루셨던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정치가 바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그 순간부터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을 이제 정세균 의장님께서 찾아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